정말 많은 분들이 위장의 증상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나 뭐 더부룩하거나 답답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소화기관의 증상 때문에 위장약을 드시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제가 위장약의 두 얼굴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가 어떤 위장약을 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들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렇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위장에 대한 이야기, 위장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뭐 위산 과다, 그렇죠? 소화 불량, 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고 또 위염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산이 과다되는 거와 위산이 저하되는 경우가 상반된 경우죠. 상반된 경우도 증상이 굉장히 헷갈리기 쉽고 그래서 약을 반대로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 먹는 분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증상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왜 병원에 가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위장약이 가지고 있는 그 종류별로 위장약의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위산이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위산은요, 예, 음식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위가 음식 안 그러니까 위 안에서 음식이 막 섞이기 시작하잖아요. 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때 위에서 분비되는 그 위액인데요. 위액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염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염산이 굉장히 그 아시다시피 독한 그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소화 효소들도 들어있는데 펩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펩신이라는 성분이 이 위산이 있어야만 활동성으로 잘 바뀌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펩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 분해를 하면서 소화를 잘 되게 하게끔 하는 준비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사실 위액이 있어야만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위산이 있어야 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산이 있으면 산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염산이라고 했잖아요. 염산은 뭐예요? 그렇죠? 나쁜 독소 물질들을 염산이 들어가면은 그걸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균도 들어오게 되고 어떤 유해 물질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염산이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액이 있어야만 적당히 나와야만 소화도 되고 유해 물질도 막아주고 세균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당연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산이 이제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죠.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산도가 염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 염산 자체가 굉장히 산도가 높아서 내위 벽에 있는 그벽 자체도 잘못하면은 이런 그 산도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속이 쓰리죠. 그 다음에 또 위산이 많다 보면 이것이 역류를 잘해요. 역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식도 쪽으로. 그래서 식도에서 쭉 내려와갖고 위로 넘어갈 때 관략근이 딱 있는데 이 관략근이 딱 좁혀져 있어야 되는데 위산이 이제 많다 보니까 위액이 많다 보니까 이게 더 거꾸로 역류가 되면서 관략근이 열리면서 이제 식도에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위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바로 위산 과다의 증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이 잘 쓰리고 아프고 자꾸 역류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여기 타는 듯한 느낌 날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제산제를 써서 위산을 억제해 주는 순간에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위산 저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산 저하도 당연히 예. 이 소화 분량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위액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소화가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위산 저하일 때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을 가질 때 제산제를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하는 게 제일 이제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증상으로 봤을 때이 위산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일단 소화불량이 오고, 그 다음에 가스 차고 헛배 부르는 것도 위산 저하가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균들이 위산으로 이제 다 어느 정도
위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산이 적게 되면 세균 차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소장에서 세균 증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스도 차고 약간 배도 더부룩해지고 소화도 안 되면서 변도 좀 묽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오히려 위산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러한 위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산과다 위산저하의 그두 가지 증상을 사실 뭐딱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한 가지 테스트하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사과 식초나 또는 감 식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한 숟가락을 물한 컵에 타세요. 희석을 시키세요. 그래야 그것을 한번 쭉 드셔보세요. 아니면 레몬즙을 쳐서 좀 드셔도 좋고요. 이렇게 약간 산성이 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 물을 드셨을 때 식사 후에 속이 좀 편해진다. 네. 그런 분들은 위산 저하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이제 꼭 주의하실 점은 희석시켜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식초를 바로 드시면 너무 큰일 나죠. 그래서 희석을 시켜갖고 딱한 스푼 정도만 물에다 타서 드셨을 때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위산 저하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런 경우에는 소화 효소제와 함께 그 위산이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효소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드셔주는 것이 훨씬 더 속이 편안하게 되는 경우요. 반대로 그런 걸 먹었을 때 오히려 속이 쓰리고 속이 아프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위산 과다의 증상으로 보셔야 되죠. 그럴 때는 제산제 쪽을 쓰시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의 증상은 내가 위산 과다인지 위산 저하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런 방법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는 것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위장약의 두 얼굴 그리고 위산 과다와 위산 저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이 한번 증상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건강함이 가지시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드리면서 뭐 위암의 증상이라든가 또는 어떨 때 우리가 위를 편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팁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